두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템플릿은 이제 애니얼 바짓 있습니다. 바짓인데 이번에 보니까 페이지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같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시트가 네 개가 있는 것이 네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시트를 정식 명칭이 시트 해가지고 S가 붙어 있죠. S가 붙어 있단 말은 시트들로 구성되어진 한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시트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구글 시트 복수형이 구성되는 거죠.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려면 플러스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시트가 새로 또 추가됩니다. 그죠? 이 시트의 명칭은, 시트의 명칭은 여기 annual budget이라고 있고, annual budget이라고 하는 것은 name of a sheet 복수형입니다. 이거.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하나하나의 명칭들도 있죠. 이 명칭들은 name of a sheet입니다. 그러니까 시트와 시트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는 시트이고 모임에는 시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인 것 단위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하나하나 단위,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로도 우리가 또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A부터 Z까지 26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00번까지 총 1000개의 로우가 있죠. 그래서 26 곱하기 1000 하면은 26 곱하기 1000 이걸 26,000개의 그리드가 하나의 시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블럭을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Delete Column B to Z 지워버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 로우도 7번부터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면은 전체적인 키 블럭이 지적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여기 있죠? 딜리트 로우즈 7 to 1000. 7번부터 1000번까지 다 없애라. 그렇게 하고 폭도 마찬가지 지정할 때, 블럭을 지정할 때 자, A랑 클럼 여기 셀을 클릭하면 셀 하나가 선택이 되고, 클럼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클럼 전체가 선택이 되며, 로우 이름을 선택하면 하나의 로우가 선택이 됩니다. 그죠? 여러 개의 클럼을 선택하려면 A를 누르고 Shift 키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A부터 U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거 화살표 모양이 바뀌죠. 이걸 이용해서 폭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폭을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폭을 줄이거나 혹은 늘리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6번을 눌러서 이렇게 폭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